안녕하세요. 데몬스트레이터 변기덕입니다. 이제 한낮에도 날씨가 선선한 게 정말 가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곧 들려올 첫서리 소식과 첫눈 소식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오늘은 이 두근두근한 마음을 안고 이곳 피스랩으로 스키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시즌 초 제가 어떤 방식으로 스키 연습을 하는지 영상으로 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며 밸런스 잡기 제1편이고요. 앞으로 몇 편 더 제작될 예정이니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신다면 좀 더 안전하게 작년 시즌 말 최상의 느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프루그 활인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테일 슬라이딩을 통한 지속적인 방향 전환, 즉 테일 슬라이딩 턴에 대한 순서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초반 전년도 마지막 슬로프에 좋았던 느낌만 기억한 채 슬로프에 올라오자마자 카빙을 시도했던 경험 있으시죠? 근데 이게 비시즌 내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만큼 쉽게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부상을 입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급한 마음에서 찾는데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연습을 하는 것이 틀어진 밸런스로 한 시즌을 연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프루그 활인부터 연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루그의 어원적 의미는 농장기의 쟁기 또는 넉가래를 뜻합니다. 쟁기라는 의미를 봤을 때 앞에서 끌고 가는 소의 힘으로 땅을 일군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 슬로프 아래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소, 즉 중력을 이용한다는 것에 중점을 맞춰 스킹해야 합니다. 이때 끌고 가는 힘에 너무 급작스럽게 대응하거나 대응할 수 없게 너무 작은 프루그의 모양을 만든다면 프루그 활인에서 느껴야 할 양쪽 스키의 스키딩, 즉 슬라이딩의 느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프루그 활인을 통해 좌우측 스키의 슬라이딩 느낌이 비슷해지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스키의 슬라이딩 느낌이 비슷해졌다면 이제 좌우측 스키의 슬라이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할 텐데요. 한쪽 스키는 슬라이딩이 최소화된 상태로 활주, 다른 쪽 스키는 슬라이딩이 나도록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슬라이딩을 내며 직선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진행하고, 추후 슬라이딩이 나는 쪽 스키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턴의 느낌보다는 지속적인 슬라이딩을 통한 방향 전환의 느낌으로 테일 슬라이딩 턴을 완성해줍니다. 상하 동작인 업다운이 아니라 프루그 한쪽 측면에 무게를 실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중을 가볍게 올려주는 방식으로 테일 슬라이딩 턴을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하중 이동을 하면서 프루그의 모양이 변한다든지 어느 한쪽 스키에 에지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프루그 모양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루그 활인을 통해 좌우측 양쪽 스키의 슬라이딩 느낌이 비슷해지게 하는 것과 좌우측에 독립적으로 슬라이딩을 내는 양 스키에 하중을 실어 지속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턴, 즉 테일 슬라이딩 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상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로 연습하는 가장 기초 단계인 프루그 활인과 테일 슬라이딩 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즌이 시작되는 12월 초 완벽한 밸런스로 스킹을 시작하기 위해서 앞으로 피스랩에서 연습하는 밸런스 동작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 영상이 스키를 타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작되는 영상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기덕 대문이었습니다.